수벌이야, 네가 열애가 이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행여 너는 네 생각에 조금만이라도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내 설법을 생사, 거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대에 매여가지고 깨닫지 못한 네가 응? 내가 설법을 하니 설법을 하지 않으니 그런 시당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진리의 한 모습인데 누가 설하고 누가 법을 듣습니까? 응? 한 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법문을 설한다, 설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여기에 진한 한 모습을 비설소설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계곡 가운데는 사람이 없으나 능히 소리를 짓는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야호 할 적에 그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야호 소리가 그게 인위적인 것이 무심 무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호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 야호 하는 소리를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예. 능히 음성을 지음이라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밝혔다.